자, 이번 시간은요, 포 디스크립션이라는 이름으로 고어너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고 강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고어너를 공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고어너를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이라도 포문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언어계열하고는 좀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포문을 사용해서 화면에 안녕하세요를 5번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해주고 싶다. 그럴 때포 구문을 사용해주세요. 이제 그런 어떤 반복문인데요. 포 구문은 다른 이제 약간의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문하고는 좀 모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포 구문에는 소괄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래서 I는 콜론 이퀄 사이에서 예를 들면 0부터 이제 소괄호가 없는 거죠. I가 이제 뭐보다 작다, 뭐 5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 이제 0부터 5까지 어떻게 보면 세 번만 출력하죠. 안녕하세요 세 번만. 그러고 나서 I를 플러스 플러스 해라. 이렇게 일반적인 C 언어 계열 C 패밀리 언어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이제 조건식 초기식 의미상으로 여기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라고 제가 발음하는데요. 증가 또는 감소. 아마 이제 증감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제가 증가 또는 감소를 그냥 증감식으로 세자를 줄여 쓰는 것을 좋아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괄호는 포문의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여기는 그냥 프린트 라인을 사용해서 화면에 반복문. 안녕하세요. 출력하자. 예. 매번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구문은 포문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자,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화면에 이제 크게 놓고. 자, 포문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문은 초기식부터 즉 0부터 i는 0부터 i는 3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 i를 1씩 증가시켜라. 그러면 0, 1, 2에서 0이었다가 0일 때 한번 출력하고 1로 증가되고 1이 3보다 작으니까 다시 이제 그 출력되고 그 다음에 2로 증가되고 2가 3보다 작으니까 다시 출력되고 그 다음에 3으로 증가되고 이제 3이 3보다 작지 않으니까 포문을 빠져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포문에 대한 모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터미널 열어놓고요. 고런 포 디스크립션.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화면에 안녕하세요가 몇 번? 세번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번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요럴 때 사용하는 게그포 구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어너 패밀리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가 괄호, 소괄호로 묶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포 구문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항상 프로그램 언어에서 포 구문은요. 요거에 대해서, 요 안에 있는 모양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안녕하세요 하면 출력하는데, 요 i를 출력해보면 0, 1, 2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포문, 고에서의 포문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